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의왕시의 좋은 행사를 알려드리는 의왕입니다. 의왕의 또 대표적인 명산이죠. 청계산 자락에 있는 하기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두발로데이 걷기 대회에 저 의왕이가 한번 나와봤는데요. 두발로데이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요. 의왕 시민의 건강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런 행사로 우리 의왕시에 걷기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의왕시의 가족 여러분들과 이웃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행사라고 합니다. 식전 공연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같이 가시죠. 자,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공연 잘 봤고요. 다음 부스는 바로 어디냐? 오늘의 슬로건인 치매 극복 아니겠습니까? 부스를 잠시 제가 방문을 해서 치매 예방에 관한 정보를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 수칙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권해드리는 3권이 있습니다. 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여기 보시면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집중력 키우기 무엇일까 맞출 수 있는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초성 퀴즈식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빼고 다. 아, 이른 아침 빼고 다 알 것 같아요? 그럼 빨간 불 초록 불은 뭐예요? 신호등이요. 꼭꼭 숨어라. 이게 뭘까요? 숨바꼭질이요. 숨바꼭질. 철새. 기러기. 먼 곳을 볼 때. 망원경이요. 이른 아침. 모르겠어요. 요거는 꼭두새벽. 정답은요? 꼭두새벽이요. 꼭두새벽이랍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야, 우리 네 요거 받으시면 그러니까 치카치카 잘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겁니다.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지금 네, 의왕 소방서 부스에 왔는데요. 불나면 대피 먼저라고 써 있는데 왜 문 닫고 대피를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불이 나면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119 신고하기 전에 대피 먼저 하시고 네.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뒤쪽을 보시게 되면 걸을 수 있게 체조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둘, 셋, 넷. 원, 투, 원, 투, 원, 투. 네, 걷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걷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철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네, 나온 계기가 있으신가요? 치매 안 걸리려고 운동하러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의왕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의왕시가 좋은 이유? 다 좋아, 다. 다 좋아요? 푸른 산이 네. 많고 호수도 있고 네.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 잘 돼 있고 운동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걸어볼까요? 저요? 네. 네, 남편을 기다려야 돼요. 아, 남편은? 아, 그렇죠. 옆에 짝꿍이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럼 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고마비의 계절 아닌가요? 하늘은 높습니다. 말은 살찌고요. 그러면 운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 아닌가요? 두발로데이가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산책도 해보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왕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의왕시에 더 좋은 행사로 더 좋은 축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